저런 저기요. 걸 우리 때는 헌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못하네. 풋풋할 나이잖아요. 아니 이거 놓으라고 진짜! 지금 말하라고! 씨. 아유 세상에. 오마이갓. 지금까지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죽었어. 어? 루시아! 너는 뮤지컬에서 갈 거지? 나 못 가. 나 어제 학원 짜고 연습실 간 거 아빠한테 딱 걸렸어. 오늘 늦게 들어가면 나 진짜 맞아 죽을지도 몰라. 또 요즘 아빠가 안 때린다며? 아, 우리 아빠 딴 건 몰라도 학원 빠지는 거에 엄청 민감하거든. 헐. 행운을 빌게, 친구. 이따 톡으로 생존 신고하고? 생존 가능성 높이려면 한시라도 빨리 가서 싹싹 빌어야 돼. 아버지가 어머니시구나. 그저 보통의 아이들처럼 반항과 방황의 경계를 넘나들다 지나갈 거라 여겼던 나의 10대. 그러나 스치는 인연인 줄 알았던 그 아이로 인해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뭐야? 오빠다. 잘생겼어. 아 진짜? 길에서 저렇게 만났는데? 아 미안해요. 결혼 저기요. 우리 때는 헌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새벽에 혼자 다니면 위험한데. 집이 어디예요? 제가 데려다 줄까요? 그쪽이 더 위험해 보이거든요. 생판 처음 보는데 뭘 믿고. 그것이 맞는 말이지. 내 얼굴 자세히 봐봐요. 이게 어디 위험한 얼굴이야? 위험하다고 써가 써서 다니나? 언제 봤다고 갑자기 반말? 나보다 어려 보이는데. 몇 살? 웃겨. 너도 반말하니까 서로 공평하네. 싫지 않은 듯. 그렇게 민준이와 저의 첫 만남은 어느 날 새벽 길거리에서 뜻하지 않게 정말 우연히 시작됐어요. 집이 어디예요? 아, 드라마틱하게 만났다. 저게 가능하구나. 응? 길에서 만나서 사귄다는 게. 저런 걸 우리 때는 헌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 때는 사실 빵집에서 미팅하는 정도였는데 요새는 아니 이렇게 길에서도 만나고 그러나 봐요. 저희는 빵집, 저는 빵집 세대는 아니고. 아 예. 네. 나 이제 다 왔다. 들어갈게. 에이구. 설마 신발. 왜 끈은 항상 여자만 풀어질까? 여자가 푸는 게 아닐까요? 고마워. 아유 풋풋하네. 풋풋할 나이잖아요. 늦었어. 얼른 가. 볼에 뽀뽀해주면 들어갈게. 아유, 내 이럴 줄 알았다. 뭐 잘하시네. 아유, 그런지 뭐. 그런 짓을 많이 하셨나 아니, 기본, 봐요. 기본입니다. 아, 뭐야. 귀여워. 나 이제 진짜 갈게. 내일 봐. 얼른 가. 들어가, 얼른. 먼저 가. 갈게. 얼른 들어가.
빨리 가. 응. 잘 가. 아이, 막 그치 애절하고 애틋하고. 나도 연애할 때 옛날에 데려다주고 다시 데려오고 데려다주고 아. 데려오고 그리고 펌자 이게 끊을 일은 아니고 그냥 넘어갑시다. 아, 알죠? 벌써 네 번째 지원인 거. 동티모르, 세르비아, 팔레스타인, 이라크. 말씀해 주세요. 왜 제가 떨어진 겁니까, 편집부장님? 꿈이 뮤지컬 배우인가 봐요? 저는 그냥 이제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었어요. 근데 우연한 계기로 중학교 1학년 때 그 청소년만 할 수 있는 뮤지컬이 있는데 거기에서 7년 동안 뮤지컬을 했었어요. 우와, 아, 진짜? 오, 실제로 활동을 했었구나, 무대에다 네, 서고. 네. 저 그만 두겠습니다. 우리 조금만 쉬다가 할까? 그러든지. 아, 왔으면 얘기를 하지. 언제 온 거야? 좀 전에. 나 좀 있으면 끝나. 근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어디 가기도 애매하네. 우리 집에 가자. 응? 아, 집에 가면 안 되는데.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로에게 빠져들었고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혈기 왕성할 때죠. 그렇지, 그럴 때니까. 융시야 왜 이렇게 이뻐? 아유, 웃는 그럼. 것도 이뻐. 왜 그래, 진짜. 아, 나 이따 연습 가야지. 아, 잠깐만. 나 잠깐 전화 줘. 어디 가? 여기서 받아. 응? 왜 그러지? 저 화장실도 가려고. 아, 빨리 갔다. 아, 분위기 약간 이상해지네요. 그러니까 약간 집착이 생김. 처음엔 그저 절 너무 좋아해서 그러는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아, 뭔 소리야? 알람 소리. 넌 또 자. 어디 가게? 어디 가긴 학교 가야지. 학생이니까. 아, 가지 마. 응? 지난주에도 네가 학교 가지 말래 해서 계속 결석했잖아. 너 지금 술 냄새 쩔어.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학교 가려고? 가그라고 껌 씹으면 돼. 아, 가지 말라니까. 너 진짜 자꾸 왜 이래? 학교 끝나고 올게. 누가 보면 모범생인 줄. 응? 지가 언제부터 학교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다고. 너 지금 개웃겨.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왜, 내 말이 틀려? 어떤 계기가 있어서 저렇게 변한 건가요? 아니요. 그냥 갑자기? 네. 어느 순간? 네.
뭐 데이트 폭력의 기준이 요즘은 되게 넓어졌잖아요. 뭐 저렇게 사소하게 집착을 하는 것도 데이트 폭력이 될 수 있고, 전 좀 저런 류의 데이트 폭력을 당했던 것 같아요. 학교를 간다고 해도 못 가게 하고. 네. 오빠였어. 너 학교에 다른 남자 있냐? 너 나 몰래 만나온 놈 있지? 나 너랑 처음 만나고 나서부터 두 달 동안 거의 매일 붙어 있었잖아. 근데 남자는 무슨 남자야? 안 그럼. 왜 그렇게 바득바득 학교를 갈라 그러는데? 됐다. 나중에 얘기하자. 나중에 무슨? 지금 얘기해. 이건 놔. 응? 아이씨. 지금 말하라고! 이거 놔! 누구야? 말해. 너한테 잘해주냐? 말하라고. 찾아가서 죽일라니까! 아 이거 놓으라고 진짜! 지금 말하라고! 어머. 민준이의 집착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기 일쑤였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이씨. 그러게 말을 안 들어! 그러다 폭력까지 쓰려 했어요. 퍼뜩 정신이 들면서 이건 아니다 싶었죠. 너 나한테 다신 연락하지 마. 폭력은 안 되지. 아, 에이! 어떤 상황에서. 아, 저건 진짜. 알죠? 벌써 네 번째 지원인 거. 동티모르 세르비아. 민준이와 헤어진 후 말씀해 주세요. 전 다시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편집부장님. 저 그만두겠습니다. 아니요? 저 배낭. 왔어? 응. 아, 너 연습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공연 못할 줄 알았는데. 아휴, 그러게. 내가 그동안 뭐에 씌었었나 봐. 뮤지컬 연습도 빠지고. 내 말이. 너 민준이한테 완전 미쳐? 근데 이거 무슨 냄새야? 응. 짜잔! 이루시아 컴백 기념으로 오늘 언니가 쏜다. 너 좋아하는 떡티스? 역시 친구가 짱이네. 빨리 먹어. 좋은 친구야. 맛있겠다. 아, 뭐냐 하고 신박한 리액션은? 혜진아. 왜? 뭐? 아, 직감이. 해봤어? 아니지? 야, 숨 막혀. 말 좀 해봐. 임택이 어딨어? 아유, 세상에. 마이가. 약간 그런 전조 증상 같은 게 있었어요? 임신 테스트기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한? 일단 그 뮤지컬 연습을 하는데 몸이 너무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막 뛰는 게 힘들고 그러진 않았는데 너무 힘드네? 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제일 중요한 그날이 다가오지 않는 게, 생리도 안 나오고 그게 더, 네, 그게 엄청 컸던 것 같아요. 입덕까지 하니까 아무래도 네. 테스트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나 봐요. 네. 나 어떡해? 어떡하긴. 일단 걔한테 연락해봐. 민준이 애 맞지? 헤어졌는데 어떻게 연락해? 지금 헤어진 게 문제야? 수술을 하든 뭘 하든 일단 같이 해결해야지. 애는 뭐 너 혼자 만들었어?
아빠랑 전화해봐. 아, 그래도 옆에서 진짜 좋은 친구다. 친구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그러니까. 지금 가신 번호는 없는 번호인데. 왜? 안 받아? 그러니까 일단 톡이라도 남겨놔. 그게 아니라 없는 번호래. 뭐? 와, 개소름. 뭐냐? 없는 번호라니 그건 뭐야? 일부러 피하는 거예요? 뭐야 지금? 번호를 바꿨단 얘기야? 민준이 친구, 너 걔랑도 몇 번 만났다며. DM 보내서 너 임신한 거 알리고 민준이 바뀐 번호 알려달라고 하자. 지도 사람이면 연락하지 않겠어? 정말이지.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 상황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혼자서 무섭죠. 무섭죠. 오랜만이네. 준서가 오랜만이야. 친구? 근데 왜 혼자야? 민준이는? 왜? 왜? 나 만나기 싫대? 그게 나 임신한 거 민준이한테 말했어? 걔한테 책임지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진짜야. 민준이 죽었어. 어? 어? 뭔 소리야? 어? 걔가 그렇게 말하래? 나 임신했다니까? 야, 됐다고 그래. 난 어쨌거나 얘 아빠니까 반려할 것 같아서 그래서 얘기한 거야. 정말이야? 뭔 소리야? 진짜? 배달일 하다가 사고로. 민준이 납골당 주소야. 저 못 믿겠으면 한번 찾아가 봐. 야, 이게 무슨 저런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거짓말. 불쌍한. 이제 고작 18인 나에게 삶은 왜 이토록 잔인하게 구는 건지. 마치 지독한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민준이와는 비록 바람처럼 스쳐간 인연으로 끝이 났지만 전 뱃속의 아기가 저한테 찾아온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제 아기와는 부모와 자식으로. 소중하게 이어지는 귀한 인연을 만들 거예요.
아, 참. 아, 너무 충격적이어서. 밝은 친구라서 이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는 네, 상상도 못 전혀. 했는데. 그 나중에 좀 편해지기 시작하니까 막 간섭을 하고 그랬었나 봐요. 네. 두근두근 하고 막 되게 좀 그런 건 이제 금방 이렇게 사그러들잖아요. 그럴 때부터 이제 뭐 연습 가지 마.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학교 가지 마 하거나 집에 가지 마 하거나 그러다가 하려고? 이제 몸싸움으로 번지면은 맞기도 하고. 아이고. 이렇게 소유하려는 이런 느낌의 표현을 많이 했나요? 네. 그러니까 이러다가 가면 너 나 진짜 안 사랑해? 나 너랑 스킨십 맨날 하는 느낌 들고 싶어. 맨날 보고 싶어 이래서 우리 스킨십 하는 거 찍어놓자고. 너 생리주간, 월경주간에 난 어떻게 내 욕구를 해결하냐고. 그게 너였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아, 또 맞는 얘긴가? 어느새 그치 내 남친이 다른 영상 보는 것보단 나 보는 게 낫지 않나? 이러다가 찍어주는데 이제 그걸 또 빌미로 협박을 하죠. 헤어지면 뿌린다. 아. 사실 루시아가 어떻게 보면 이런 걸 굉장히 빨리 잘 지혜롭게 바로 알아서 참 다행인데 우리가 흔히 이제 관심과 간섭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 관심은 사실 분명히 애정의 표현이지만 간섭은 폭력이거든요. 자율성이 다 무너지고 존중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는 하나의 강력한 방법으로 아 이게 딱 이런 신호가 왔을 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확실하게 끊어내는 용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이걸 대부분 실패하냐면 이 사람이 나한테는 그러지 않을 거다. 내가 이 사람을 좀 변화시킬 수 있을 거다. 이 믿음을 되게 많이 갖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거는 무너지는 믿음이거든. 아이 아빠의 너무 죄송하지만 뭐 당시 아이 아빠 죽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땠는지. 저는 뭐 진짜 솔직하게 그냥 별 생각이 없었어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죽은 것처럼 되게 아무렇지도 않았고 뭐 그냥 막 충격도 없었어요. 그냥 실감이 안 나서요. 네, 그게. 그냥 뭐 아, 어차피 헤어졌고 내가 얘한테 뭐 미련이 남은 것도 아니고 아, 막 아직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를 못 놔주겠어 이런 것도 아니었고 처음에 들었을 때 뭐 아, 이렇게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그냥 짜고 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거짓말하는 줄 알고. 그럴 수도 있고. 뭉개고 지나가려는. 네, 그런 건 줄 알고 이것들이 그냥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받고 이제 가보니까 진짜 그 자리에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아이 아빠 가족들에게는 연락을 했어요? 아니면 안 했어요. 왜냐면 일단 이제 부모님은 이제 저를 모르세요. 그냥 아무도 모르게 만났다가 아무도 모르게 헤어진 그런 사이여가지고 그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뭐 얼마 전에 자식이 죽었는데 어떻게 막 갑자기 난 생판 모르는 여자애가 찾아와가지고 죄송한데 뭐 어머니 아버님의 아드님의 뭐 이렇게 자녀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좀 뭔가 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굳이 더 좀 아픈 상처에 더 이렇게 소금을 뿌리는 게 아닐까 싶기도 했고 좋을 게 없다고 생각을 해서 말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오 진짜 와 진짜 야 장난 아닌데요? 예, 이 감정 소비라는 게 이런 거구나. 예, 네, 머리가 좀 무겁네요. 오, 너무 야, 진짜 너무 많은 일들이 대단하다, 어린 나이에 생기니까 진짜. 어떻게 평생 한 번도 겪을 수 없는 일. 나보다 어른 같아요.